러우 전쟁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000명이 주둔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관련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는데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함께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tha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in Kursk Oblast. And I have a very respectful question for my Russian colleague.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Yes or no? Il n'y a plus d'orateurs. There are no. 예, 미국 대사가 구체적으로 8,000명을 언급하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표가 입을 닫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러시아 대표라도 입을 다물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 발언을 그렇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네.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서방 세계, 한국 등 나라의 이제 대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것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왜 북한군 병사가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가? 이번에 두마가 인준한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 네. 북한과 러시아 협정을 보면 4조에 일방이 공격을 당했을 때는 다른 조약 당사가 이제 군사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는 사실 이 4조가 해당이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간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이거는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 조약의 4조가 해당이 된다.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요. 네. 파병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는 아직 않고 있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고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겸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Putin has been throwing more and more Russians into a meat grinder of his own making in Ukraine. Russia's been suffering some 1,200 casualties a day. Should DPRK's troop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네, 미국에서도 전장에서 계속 희생되는 러시아 쪽 군인들과 관련해 고기 분쇄기라는 표현, 그리고 북한군을 향해서는 시신 가방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살벌하게 경고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뭐 결정적인 선 하나를 앞두고 더 세게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전에 참가하는 그 사태에 대한 강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파병설이 나왔을 때도 미국은 어느 정도 신중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점점 선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수록 수위를 높여서 말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북 제재 이상으로 더더욱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극단적인 사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영상 공개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북한군의 교전 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영상에도 보면 사실 자신들이 러시아군한테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참가를 안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 완전히 강을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굉장히 강한 수위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